있는지 소식 거의 몰랐죠. 예, 거의 몰랐고 보이는 거는 뭐 폭도 뭐 이런 것만 잠깐 생각나는 것 같아요. 겁이 많아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무서웠지. 살벌하고. 그때는 다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진짜 무서웠지. 일요일인 18일 날 못 견디고 튀쳐나온 학생들이 금남로로 나와서 연좌 데모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 연좌 데모를 하고 있을 쯤에 공수부대하고 경찰들이 최루탄을 쏘면서 무조건 때리고 쫓기 시작한 겁니다. 40년 동안을 지나오면서 사실은 또 광주냐, 또 5.18이냐 이런 이야기를 숱하게 들어왔습니다. 어른이 점점 돼갈수록 너무 모르고 살았던 게 계속 질리잖아요. 그렇게 책이나 다른 걸 찾아보고 알고 이제 꼭 가보자 가보자 했는데 40주년이 돼서야 온 거예요.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싶어서. 다시 광주를 젊은이들이 기억하다. 사람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것과 지금 우리가 투표를 할 수 있는 것도 다 민주화 운동의 발판인 것 같습니다. 5.18을 직접 겪은 세대나 혹은 기성세대만이 5.18에 대해 혹은 광주에 대해 이야기해왔는데 그렇다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젊은 세대들에게, 그걸 직접 겪지 않은 세대들에게 발화의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5.18이라고 하는 그 일이 없었다면은 지금 광주가 있었을까, 아니면은 이 나라가 민주화 방향이 성립되었을까라고 좀 의문이 약간 들고요. 그래서 약간 이 민주주의를 저희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켰잖아요. 지키고 해서 이게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거 이게 광주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힘써서 일했다, 열심히 했다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저희가 겪지 않은 세대라서 더 말씀을 드리기가 조심스럽고 어려운 게 있는데. 사실 저희가 그걸 듣지 않으면 이제 들을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이걸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뭔가 역사적인 사건이 그냥 사건으로 머무르지 않고 그냥 사건이 그냥 과거에 머무는 게 아니라 계속 영속적으로 살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그 세대를 살아온 분들이고 문화정당 옆에 실제 건물이 지금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것만 봐도 증거가 충분하고, 만약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너무 사실에 눈 가리고 아웅다웅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광주 지역에서는 되게 5.18 민주화운동을 좀 의미 있게 보는데, 좀 타지 지역 사람들은 또 그걸 깊이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좀 몇몇은 있는 것 같아서. 뭐 이런 느낌으로도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죠. 이제 이게 아니다, 폭동이 아니다, 이거는 이제 그 분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고 이게 폭동이라고 논할 그게 아니다, 이제 그거를 믿고 너희들이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민주화운동은 불의한 정치 세력이 맞서가지고 이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힘을 합쳐서 이런 민주화를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요. 민주화 운동을 겪고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가 더 늘어났다고 생각해요. 광주가 조금 더 나아졌다고 생각해요. 사실 조금 패배자들의 기억 이런 거에 가까웠다면, 이번 40주년은 약간 승리자들의 기억,
전두환도 이렇게 법정에 서고 이런 모습 보면서 아, 우리가 잘못되지 않았구나, 우리의 선택이 옳았구나, 80년 광주가 옳았구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는 5.18을 정말 그 민주화운동으로서만 오롯이 이렇게 제가 기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을 밝히고 처벌을 제대로 받았으면은 광주 시민들이 그나마 힘쓴 거에 대해서 큰 보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 시민으로서 광주는 그 민주화 운동의 도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5.18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나서 여기저기 책도 찾아보고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해봤었는데 막상 저희 엄마한테는 물어볼 생각 안 했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때 광주에 계셨었고 그 당시의 기억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뭔가 자연스럽게 이거에 대해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게 되는. 저것들도 다 이제 봤나 하는 얘기가 있을까 듣고 다 알고 있겠지. 모르지는 않겠지. 우리는 이제 뼛속으로 깊게 봤고 그냥 도시 안에서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 하나가 세대를 이렇게 끈끈하게 만들어주고 그냥 그 자체로는 되게 중립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사회적인 환경에 의해서 계속 뭔가 편가르기의 소재가 되고 이렇게 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그나마 그런 편가르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 그럼 그 편가르기로부터 가장 떨어져 있는 사람들끼리 한번 얘기를 해볼까? 이런 의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잘한 시민운동.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시민운동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지가 너무 멋있어서 좋게 봤던 것 같아요, 시민운동. 지금 광주 좋아요. 원래 아픔을 겪고 나면은 더 성숙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그렇게 힘들게 이제 저희의 도시를 지키고 이제 그렇게 저희의 자긍심을 지켰기 때문에 계속 발전을 해오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조금 더 평화로워지고 조금 더 자긍심이 높아지지 않아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